네. 2016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도에 3종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18년째 자동차 보상 업무만 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기본 강의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강의 연간 강의 일정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기출됐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1년간 어떻게 강의를 끌어가겠다 이러한 내용들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강의 일정을 보면요. 다음 달이죠.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한 3시간 정도 8주의 기본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 강의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번더 반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4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가 심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당연히 면부책 계산이랄지, 면부책 사례랄지 아니면 계산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의 흐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월경에 예정입니다. 3월경에 1일 특강을 한 5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시간 정도 해서 기본 강의 시간에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법령이나 약관의 어떤 변경된 부분, 또 시간이 남는다면 뭐 약관 조문 등 해서 하루짜리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 그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도 한 6월경쯤 되겠죠? 6월 초쯤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일일 특강을 할 예정인데 모의고사반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처럼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가지고 한번 하루 정도 다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총 내용상으로는 5번 내 강의가 개설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5번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재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번에 새로운 교재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 보통의 일반적인 수험생들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까다롭다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를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재미있게 공부하고 저 또한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중에 새로운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은 한 400페이지가 좀안 되는 분량이고요. 이제 기존의 여러 학원들의 수험서를 보면 분량이 많아서 우리 학생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좀 지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을 가급적 좀 줄였고, 그러면 그 분량이 줄인다고 해서 내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만 다뤘고, 시험과 무관한 이론 같은 경우엔 과감히 생략해서 전체적으로 좀 책을 줄였습니다. 줄였고, 대신에 지금 그 2014년도부터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계산 문제 있죠. 그래서 면부책이나 계산 문제를 책에 많이 실어놨습니다. 거의 반 정도를 실어놨거든요. 어떤 이론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면분책 사례나 계산을 한 반반에 걸쳐서 실어놨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제 책을 보고 시험장에서 배점이 큰 문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비중을 두어 놨습니다. 하지만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제 교재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은 기본 강의를 꼭 수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교재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이든 뭐 기존에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제 교재를 서브노트처럼 활용하셔서 옆에다 두고 계속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용도로 아무튼 내용을 좀 함축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놨으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분들은 기본 강의를 꼭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교재 소개까지 끝났고요. 우리 세 번째로 2015년도 우리 기출 문제를 2015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대비해서 6월경인가요? 한 7에서 8시간 정도의 특강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내용을 축약을 해서 재차 8월 2일에 특강을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총정리 특강.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험생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선생님, 그 특강에서 요번 시험 문제에 안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제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합격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2015년도 문제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마지막 총정리 4시간 특강을 했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분명히 특강 진행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우리가 면부책이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2014년도에 드디어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 면부책과 계산이 같이 나올 수가 있다. 나올 확률이 많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한 목차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 목차의 흐름만 정확히 따라가면 그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쓰는 거고, 공부를 못했으면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차의 흐름을 잘 잡으면 설사 한 테마를 쓰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다른 테마들은 썼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처음에 문제의 제기라고 쓰라고, 면부책이 나왔을 때요. 문제의 제기라고 쓰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1단계 검토 후 2단계 검토한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보험사가 갑, 을, 병 이렇게 쭉 나올 테니까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나오면 쟁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쟁점. 그러면 쟁점에 따른 판단 기준을 써주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를 써주라 했고 세 번째로 을보험사에 분명히 보상 책임이 나올 것이다. 목차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판단 기준과
사례의 경우라고 쓰면 될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사안의 해결이라는 이런 흐름으로 연부칙이 나올 때는 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무슨 담보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뭐 대인이든 자손이든 무보험사상해든 적용 담보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피해자 A면 A, 뭐 B면 B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의 지급보험금, A의 보험금,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뭐 부상보험금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뭐 장애보험금 있을 거고, 때로는 이게 사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사안의 해결, 또는 뭐 결론. 자, 이렇게 흐름이 갈 것이다. 그러면 면부책하고 계산하고 같이 나오는 문제는 결국에는 면부책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앞부분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그러면 계산을 써야 되는 이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고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이런 흐름으로 분명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문제를, 1번 문제를 2015년도가 절대 꼬아내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B에 대한 갑, 을, 병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에 관하여 논하고 보험회사별 각 지급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면부책과 계산이 같이 혼합된 문제죠. 보험사가 세 군데가 나왔네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A가 등장하네요. A는 청소용역업체인데 B 소유의 공지에 B 소유의 공지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B와 구두로 체결하였다. 어떤 계약을 체결했네요. 계약을. A는 그의 종업원 C에게, 그러면 C가 있는데 이게 종업원이다. C에게 이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동 현장에 나온 B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가, 아, B가 C의 작업에 약간의 관여를 했네요. 관여를 하고, C가 B의 창고로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기 위해 로프를 설치하면서 B에게 로프를 잡아달라고 하자, B가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 로프를 잡고 중심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함으로, C가 동 굴삭기로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B가 이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B의 과실이 뭐 20%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갑보험사는 굴삭기에 대하여 보험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죠. 갑보험사. 을보험사도 있네요. 을보험사는 비소유의 승용차에 이건 을보험사가 있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 약관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병보험사는 B의 계좌녀 D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계좌녀가 들고 있는 보험이 병보험사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B에게 보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제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1단계 검토 후 2단계 검토한다. 1단계는 뭐라 했습니까?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고 했고, 법배체. 2단계는 약관상 보상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약보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의 제기를 써야죠. 이 문제를 수험생이 탁 받아봤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목차는 제가 말한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목차를 떼어올려서 문제의 제기를 어떻게든 써야죠. 문제의 제기를 쓰면 이제 줄줄줄 나오니까. 그럼 문제의 제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검토 후 2단계 검토한다. 이렇게 쓰라고요. 1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상 배상 책임. 다시 말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검토하고 약관상 보상 책임을 검토한다. 이런 형태로 쓰란 얘기죠. 그럼 저는 어떻게 썼냐? 저는 보험사가 세 개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냥 제가.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굴삭기에 대하여 사용자 A와 운전자 C가 B의 부상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맞죠? 1단계죠. 그 다음 2단계가 뭡니까? 약관상 보상 책임. B를, 지금 B하고 C하고 문제되는 거는 아까 살짝 업무에 관여를 했다 그랬잖아요. 좀 타인성이 문제될 수 있죠. 공동운행자. 그래서 타인성 공동운행자로 볼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동운행자가 뭡니까? 타인성이 뭐예요? 약관상 보상 책임. 자, 이쪽으로 잠깐 보시면 담보별 보상 요건 표인데 대인원, 대인투. 대인원, 대인투에서 요게 약관이잖아요, 약관. 약관상 보상 책임이에요, 요게 보상 책임. 보상 책임은 요 타인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타인. 그러니까 법률상 배상 책임을 검토한 후 약관상 보상 책임을 검토한다. 제가 말아드린 1단계 검토, 2단계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그게 꼭 100점이란 뜻은 아니지만 쉽게 문제를 처음에 풀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에서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검토해보고. 그러면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얘가 B가 김영 피보험자니까 대인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차 상해를 검토하면 되고. 병보험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자녀와 개 부모의 관계니까 대인이나 대물이 아니라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만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본다. 그렇게 쓰면은 문제 제기를 충분히 알차게 쓰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게. 그러면 두 번째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목차 뭘로 잡으라 했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갑, 을, 병.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일단 써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러면 갑보험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쟁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무조건 쓰라 했잖아요. 판단 기준을. 자, 이쁜 목차가 생각이 나면 이쁜 목차를 쓰고 이쁜 목차가 생각이 안 나면 판단 기준이라고 쓰라고요. 저는 이쁜 목차가 다행히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공사의 성격. 일단 공사의 성격을 봐야 되니까 이걸 모르겠으면 그냥 판단 기준이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차피 내용이 중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 공사 성격 봅니다. 주어진 제가 미리 한번 풀어본 거예요. 제가 다 이제 설명드릴 순 없으니까. 주어진 사례에 따르면 공지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 원을 지급했다. 아, 도급 계약이구나. 그래서 이제 도급 계약으로다가 어느 정도 공사의 성격을 쭉 썼어요. 도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좀 썼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다른 저기 견해를 펼치신 분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막 임대차 계약 이렇게 한번 그 모범도 한번 보니까 저는 그 임대차 계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사견인데 일단 이 A가 중기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청소 용역 업체잖아요. 청소 용역 업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 원을. 바꿔 말하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80만 원을. 일의 완성의 목적으로라는 이 국어적 표현이 바로 뭐예요? 도급을 말한 거잖아요. 도급을. 도급을 사전 찾아보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게 도급을 표현하는 국어적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는 아닐 것이다. 더더욱이
만약에 이게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라는 문제였다면, 지문 어디엔가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지금 했어요. 했어. 그러면 이거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하거나 빌려서, 즉 임자나 빌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거를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따라서 지문에서는 임자나 빌자를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도 없는 단어를 보고, 글을 보고 어떻게 임대차를 떠올렸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도급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의 성격을 도급으로 받고, 그러면 또 판단 기준 써야죠.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면 바로 사례, 여기 보세요. 판단 기준 다음에 사례의 경우 들어가는데, 보험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게 굉장히 많아, 쟁점이. 그러면 계속 판단 기준을 쓰는 거예요. 계속, 계속. 자, 씁니다. 또 뭐가 판단 기준? 법률상 배상 책임.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이게 뭡니까? 운행자 책임. 왜? 아까 문제 제기에서 대인배상 1, 2를 보상 책임을 보험사에서 지려면 A와 C가 B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 1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 요거 특강 시간에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특강 시간에 운행자 책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약관상 면책 사유를 판단해줘.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또. 1단계 검토 후 2단계 검토한다. 2단계 약관상 보상 책임. 저게 약관상 보상 책임이잖아요. 이 표가. 여러분들, 이 표가 약관상 보상 책임 표예요. 표에서 여기 면책 사유 중에 뭐가 있어요? 그 피용자 재해 면책, 동료 재해 면책 있잖아요. 왜 이걸 검토해야 되겠어요? 아까 문제에서 B가 C에게 관여를 했잖아요. 뭐 지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공사의 성격을 받고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법률상 배상 1단계도 판단해야 되고 2단계도 판단해야 되고 판단할 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뭘 판단하냐면 운행자 책임을 판단하려면 요게 이제 4번으로 가고요.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판단하려면 또 아까 이제 운행자 책임을 또 판단해야죠. 공동 운행자를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B가 관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 운행자. 이거는 이제 그 타인성 때문에 타인성. 자, 그래서 판단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갑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사의 성격도 봐야 되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A와 C가 있는지 봐야 되지, 또 B가 관여를 했으니까 혹시 공동 운행자 아닐까? 타인성은 있을까? 했었고, 마지막으로 약관상 면책 사유. 여기서는 이제 산재에는 혹시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각각의 판단 기준을 써주라 했잖아요. 사례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써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판단했더니 5번 사례의 경우. 그래서 부책이더라, 면책이더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쟁점이 되는 거를 다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5번 사례의 경우 부채. 제가 볼땐 부채이더라고요. 부채. 부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썼으면 분명히 됐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또 똑똑하신 분들은 큰 3번 목차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러면 을보험사에서는 아까 뭐가 쟁점이 됐었어요? 보험료를 좀 분할해서 냈는데 미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단 기준 써줘도 되고 입은 목차를 알면 입은 목차를 써.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씁니다.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은 이런 건데 어쩌건데 저런 건데 쓰고, 두 번째로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는 보험료 분할 납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사례 여기서는 또
을보험사에는 뭡니까?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B가 김영필 보험자이기 때문에 대인 1, 2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자기 신체 사고가 해당이 되는지 무보험자 상해가 해당이 되는지 살짝 사례를 해서 검토만 해주면 되잖아요. 다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다 해당이 안 돼요. 자, 왜 해당이 안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요게 제가 작년 특강에도 그 사용했던 그 담보별 보상 요건 표예요. 요건 제가 아주 야심차게 만든 건데 보면 자기 신체 사고 요 담보별 요 네모 칸들이 보상 요건이에요. 요 네모 칸들이 다 패스가 되면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신체 사고의 주체, 즉 피보험자는 누구냐면은 김영 피보험자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B는 자, B는 이제 김영 피보험자고 어떤 사고여야 되냐? 자동차를 운행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으로.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는 해당 상황 없고 자, 무보험자 상해를 보면 역시 김영 피보험자니까 주체는 맞죠. 주체는 맞는데 뭐냐? 무보험차로 사고 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보험차로 사고 당하지가 않았죠. 왜? 굴삭기가 대인 2가 면책이 됐으면 무보험상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대인 2가 부책이에요. 부책이기 때문에 무보험차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담보도 해당사항 없는 거죠. 을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이쪽으로 보세요. 제가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에서 쟁점이 되는 판단 기준을 다 써주고 쭉 잡아서 사례의 경우를 썼어요. 이때 제가 부책과 면책을 두 개 다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책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은 지문을 보고도 면책이라 볼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의 사실관계를 보고 면부책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아예 명백한 거 빼놓고는. 그래서 저는 부책으로 봤어요. 부책으로 봤기 때문에 을보험사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나 아까 무보험자 상해 봤잖아요. 만약에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더니 면책이더라. 그러면 을보험사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할 게 생기겠죠. 왜? 여기 보세요. 을보험사 무보험자 상해 같은 경우는 대인 2가 없으면 무보험자 상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김영 피보험자 맞죠? 무보험차로 사고 당한 거 맞죠? 배상 의무자 있죠? 뭐 이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책으로 결론 냈으니까 을보험사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자, 그러면 또 네 번째 병보험사 이제 봐야죠. 병보험사의 이제 보상 책임을 보면 병보험사는 뭐가 쟁점이 되겠습니까? 딱 보면은 개부모와 개자녀 관계잖아요. 그러면 병보험사 입장에서는 B를 바라볼 때 병보험사 입장에서 B를 바라보세요. 헷갈리지 않게끔 병보험사에서 B를 바라볼 때는 뭐만 쟁점이 돼요? 무보험 상해만 쟁점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김영피보험자의 부모는 김영피보험자가 D잖아요. 지금 D. D의 부모 B는 탑승을 불문하니까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쳐도 무보험차 상해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판단 기준 여기 자 여기 무보험차 상해의 일반적인 내용을 쭉 써줘. 이게 뭐예요? 판단 기준.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사례의 경우. 제가 항상 이렇게 쓰라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쓰면 틀릴 일이 없다니까. 무보험차 상해의 판단 기준을 쓰란 말이죠. 무보험상의 일반적인 내용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김영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사고가 당했을 경우에 뭐 배상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한다.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써죠. 그걸로 판단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근데 피보험자의 부모에는 부모 또는 양부모라고 약관 일종가요? 용어의 정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개자녀하고 개부모 관계잖아요. 여러분, 개부자 관계가 바로 양부자가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자녀가 바로 양자가 아닙니다. 계자녀에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문에서 주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계자녀니까 양자로 봐야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양자하고 계자녀는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은 그 함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계자녀, 계부모 나오는 게 언제 나와요? 가족안정 운전 특약에 나오죠. 자, 가특에 보면 가특에서 가족이라 함은 계자녀, 계부모 다 말한다. 그래서 가족운전 한정 특약만 계부모, 계자녀가 운전을 해도 보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보통약관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는 부모하고 양부모만 말한다. 이거는 약관에 딱 용어 정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의 경우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 부모가 나는 이제 이건 이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급보험금의 계산 어떻게 합니까? 부상의 경우, 사망의 경우 쭉 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사안의 해결 이렇게 썼으면 됐겠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제가 분명히 이러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목차를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목차가 나오고 이런 판단 기준들을 나와서 사례의 경우 목차 나오고 판단 기준 나오고 사례의 경우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백지장이 나왔다. 제가 특강 시간에 말한 이 목차만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자 보세요. 이거 솔직히 특강 시간에 제가 4시간 특강 시간에 이거 설명 못했어요. 하지만 이거 설명했죠? 타인성 설명했죠? 면책사유 산재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면 사례의 경우도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분할납의 약관은 제가 특약은 제가 설명 못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무보험차 상해 판단 기준은 설명했어요. 그럼 사례의 경우 당연히 풀었겠죠? 지급보험금 제가 2번 특강하면서 계산 문제를 7번이나 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거 풀었을 거고 사안의 해결 풀었을 거고 자 특강 시간에 요거 보험료 분할납의 특별약관하고 공사의 성격이 도급계약으로 볼 거냐 요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에요. 제가 4시간은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짚었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몰랐다고 다 40점을 포기했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죠. 이 문제의 흐름을 목차의 흐름을 분명히 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모르면 쓰지 마요. 공사의 성격 틀렸다고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이거 맞췄는데 점수 안 주겠습니까? 부분 점수 다 줬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분명히 가져갔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수험생을 봤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해를 특강을 잘 이해했으면 이게 어렵지 않게끔 자기가 좀 풀 수 있었을 텐데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2015년도 2번 문제. 자, 2번 문제야말로 전형적인 2014년도처럼 면부책이 없는 그냥 문제죠. 그냥 계산 문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산 문제를 그 두 번의 특강 동안에 한 7번, 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2번 문제에서는 갑보험사, 을보험사가 두 개니까 이렇게 처음에 갑보험사의 보상책임, 보험금, 갑보험사의 보험금,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을보험사의 보험금, 그래서 이렇게 적용담보 A 부상장애 요 사안의 해결을 여기다가 한번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한번 써주면 되고 그렇죠? 자 계산만 하는 문제는 뭐 문제 제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할 게 없잖아요. 면부책은 제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책이니까 그냥 무슨 담보를 저기서처럼 그 대인 원투
자기 신체 사고 무범상에 이렇게 어느 담보를 할 건지 하고 계산을 해주는 이렇게 한번 써주고 이렇게 한번 써줬으면 됐을 거예요. 2번 문제는 자 계산 문제니까 이건 뭐 하시면 되고 자 3번 문제 그래서 이 계산도 분명히 제가 다룬 부분이에요. 다룬 부분이고 3번 문제를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인 A, B는 어느 날 퇴근하면서 회사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외로 나가 드라이브 겸 식사를 즐긴 후 자정이 넘는 시간에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전방의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승용차에는 동식당 여종업원 C도 있었는데 보면은 아 지금 B가 운전했다 그랬죠? 이게 회사 소유 물류회사 기업 물류회사라는 이제 회사 소유 이때 갑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차관하여 할 사항과 차관점과 조사 및 뭐 유의점 뭐 이런 게 나왔죠 유의점. 이걸 이제 묻는 문제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되게 안타까워요. 틀린 분들이. 뭐냐면, 이 문제를 혹시 읽고, 제일 마지막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단순히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묻는 문제로 생각하고, 앞부분에 어떤 쟁점이 되는 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바로 그냥, 현장을 달려간다. 견인기사에게 확인서를 받는다. 주변에 CCTV를 확인한다. 응급차트를 확인한다. 이렇게만 쓰신 분들이 있을까봐 너무 안타까워요. 제 특강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금 무단운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심야에 나갔고 유흥을 즐겼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특강 시간에 너무나도 강조한 무단운전. 무단운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판례가 딱 두 개다. 달달달 외워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소유자가 아예 목차를 적어볼게요. 아예 목차를. 무단운전 시 소유자, 즉 여기서는 회사일 거 아닙니까? 회사에 보상 책임은 어떻게 돼요? 일단 갑보험사가 보상을 하려면 보상 책임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보험사에서. 여러분 제가 달달달 외우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올해 무단운전 나올 것 같다. 무면허 운전도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살짝 바뀌고 그리고 공동운행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운행자 책임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제가 특강 분명히 했잖아요. 무단운전 시 소유자 보상 책임 우리 외웠잖아요. 자동차 및 열쇠 보관 상태, 소유자와의 인적 관계, 차량 반환 의사 유무, 사후 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주관적 인신 유무, 사고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달달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 목차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판단 기준 써줘요. 판단 기준. 그래서 그 판례를 쭉 씁니다. 판례를 쭉 써요. 그럼 1번부터 한 6번 정도까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죠. 쭉 써주고 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 차관점인 거죠. 차관점. 아 무단운전이 혹시나 문제되지 않을까 차관을 했으니까 그 판단 기준을 써준 거고 두 번째 제목으로 조사 및 유의사항을 써줘서 조사를 해야죠. 자 무단운전 시 소유자의 보상 책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응급실 차트를 확인하고 현장을 뛰어나가서 사진을 찍고 견인기사의 확인서를 받고 그런 걸 기계적으로 쓰면 안 되고 무단운전이 발생했을 때 무단운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 요소 1번부터 6번 사이에 판단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1번부터 6번에 있는 판단 요소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소를 조사해야 뭐 무단운전이 아닌지 결론 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또 쟁점 뭐 됩니까? 동승자 C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단운전하면 분명히 판례 두 개 나올 거라 했잖아. 무단운전 시 동승자 보상 책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고 탑승했을 때는 어떻고, 두 번째 모르고 탑승했을 때는 어떻고, 모르고 탑승했을 때는 그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이라고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평소 운전자의 평소 운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으면, 사후 승낙 이거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C에 대해서는 이 조사를 하는 거죠. C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몰랐다면은 혹시나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후 승낙 가능성은 없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뭐 현장을 간다, 뭐 뭘 한다, 이렇게 쓰지만 알고, 결국에는 이런 판단 기준들을 니네들이 알고 있니? 이런 판단 기준에 맞게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딱 맞게끔. 동승자, 예를 들어서 동승자 알고 탔는지 모르고 탔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응급실에서 응급차트를 확인해 본다. 응급차트 보면은, 아, 이 다친 사람은 동승자로 알고 탑승했음. 이게 차트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요거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으니 요거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뭐가 쟁점이 됐었어요? 운행자 책임 쟁점이 됐었죠. 세 번째, 운행자 책임. 왜 운행자 책임이 쟁점이 됩니까? A하고 B가 회사 동료잖아요. 같이 심야에 드라이브를 즐겼고 같이 무단운전 했으니까 혹시나 A가 B에 대해서 타인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행자 책임의 또 판단 기준 제가 달달 외우라고 한 거 뭐 있어요? 간접적, 추상적 운행자는 직접적, 구체적 운행자에 비하여 타인이다. 그 사고에 대해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누가 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운행자로 볼 수도 있지만 타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판단 기준을 딱 써주고 다시 또 조사사항. 유의점 딱 써주는 거죠. 조사 및 유의사.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맞아다 할까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얘가 또 무면허라며, A가. 그렇죠? A가 무면허를 했어요. 그러면 무면허에 대한 또 판단 기준 등이 있으면 써주고, 거기에 대한 조사 써주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얘가 무면허인데 얘가 운전했다고, 면허가 있는 B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운전자 바꿔치기가 혹시 문제될 수 있잖아요. A가 운전했는데 면허가 없으니까 B로 바꿔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조사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만 조사를 하고 차관을 해서 그에 맞는 그 쟁점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조사 사항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달달달 외운, 기계적으로 외운 것처럼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현장을 간다, 뭐 레카기사 면담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썼으면 점수 못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보세요. 운전자 바꿔치기만 빼놓고 이거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운행자 책임 다 했던 거예요. 특강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 몰랐다고 이 문제가 20점짜리인데 점수를 못 받았겠냐고요. 받았겠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아까 40점짜리였어요. 1번 문제가 40점짜리였고, 2번 문제가 20점짜리였고, 지금 3번 문제가 20점짜리였고, 이렇게 해서 80점짜리라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4번 문제는 솔직히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판례 있었잖아요. 책임보험 중복 담보, 중복 보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판례 있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전액을 피해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런 판례 있었잖아요. 99년도 전원합의체 판례. 그 판례가 딱 두 줄짜리인데 그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4번 문제는 그 판례를 안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을 거고, 그 판례를 만약에 몰랐다면 조금 헷갈렸겠죠. 좋아요. 4번 10점짜리였는데 제가 특강 시간에 못 다뤘어요.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는 5번은 무슨 문제였죠? 아, 과실상계의 우선 적용 사고. 그래서 5번 문제는 이제 과실상계 우선 적용 도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재에도 물론 있어요. 교재에도 있는데, 보험회사 이제 보상가 직원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책이 있어요. 과실을 보는 책이. 그 책이 그 여러분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손해사정협회에 가면은 그 책을 만 원에 팔아요. 거기 책 앞에 이제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기 선생님들 교재에도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짧은 이제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다루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두 개를 합쳐도 20점이에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터치를 한 부분은 거의 80점 되고, 여러분들 이 과목의 커트라인은 몇 점입니까? 50점이 채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흡하지만 그래도 열정을 다해서 강의한 그 특강 내용들을 학생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면 이번 시험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안타깝고. 그래서 저 또한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2015년도 시험 대비로서는 제가 특강만 했지, 특강만 한두 번, 세번 정도 했지, 정규 강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특강 스타일을 따라오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한테 배운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별개고, 여러분들이 또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공부했던 내용 별개, 또 시험 별개. 그러니까 강의 따로, 여러분 교재 따로, 시험 따로 다 따로 놀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의 내용인데 다 따로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2016년도 시험 대비해서는 제가 지웠네요.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한 5번 정도 기본 강의부터 해서 특강까지 해서 쭉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한번 도전을 한번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은 반드시 저도 그렇고 우리 수강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꼭 합격의 영광을 가져가시자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방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는 어떤 강의가 될것 같냐? 어떤 식으로 강의 방향을 잡을 것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통의 자격증 시험에 우리가 토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공인노무사 시험도 그렇고, 우리 신체손해사정사 시험도 종합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70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토익 700점을 넘기 위해서 외국인과 1대1 회화를 하고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닉스라고 있잖아요, 발음. 파닉스부터 철저하게 다시 또 공부를 하고, 독해를 위해서 뭐 영자 신문을 본다 이거죠. 구독을 영자 신문을 구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김대균 아시죠? 김대균 토익 강사 하면은 김대균이잖아요. 그 쉽게 요령껏 700점만 싹 넘기게끔 단시간에 강의하는 그 김대균 토익 강의를 수강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1년 걸쳐서 90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B란 사람은 두달 해가지고 710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죠? 누가 더 가성비가 있는 거죠? 내가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독파해 보겠다 그러면 A처럼 했어야죠. 하지만 시험의 한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체손해사정사 중에서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는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일 뿐이잖아요. 이 시험이 신체손해사정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넘기고 어느 정도 시험에 단기간 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 또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또한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파헤쳐보겠다. 한번 내가 뭐 판례집도 다 읽어보고, 그 다음 뭐냐, 그 금감원에서 나오는 그 분쟁조정 사례집도 한번 읽어보고, 약관도 달다 외워보고,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 그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쵸? 일단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서 한번 파헤쳐보겠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세요. 단, 일단 시험에는 합격은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합격이나 해! 합격이나 하고 내가 뭘 파헤치든 말든 하란 얘기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과목당 너무 지나치게 깊이 있게 공부는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아까 A와 B 예를 든 것처럼 저는 B에 맞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90점을 목표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70점을 목표로 하는 강의를 할 거고, 그 70점을 목표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분명히 다른 과목에 민폐되는 과목은 아닐 거란 얘기죠. 오히려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70점 맞으면요, 수석입니다.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시험에 필요한 것만 가르치겠다. 필요한 것만. 이론을 너무 집착하진 않겠다. 그리고 또 교재 위주의 수업을 할 겁니다. 교재 위주의. 무슨 말이냐? 저도 여러분들처럼 수험생의 입장에서 단연간 수험생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짜증나는 게 뭐였냐면, 물론 잘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교재 진도 순서하고 가끔씩 이제 교수님 수업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교재는 따로, 수업 따로.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다 노트에 적어놨다가 교재 해당하는 부분 찾아갖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메모해놓고, 맞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복습하고 예습하기도 너무 어렵고, 솔직히 공부하면서 좀 모르겠으면 저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짜증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책의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때그때 메모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또 중요도 위주의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중요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물론 A급만 해서는 시험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알아야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수업을 할 거고, 테마별로 만약에 기출된 부분이었다면 몇 년도에 기출이 됐다. 물론 제 책에도 기출 연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이 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좀 수험생들한테 그때그때 긴장을 주면서 공부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또 좋아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자면은, 뭐 교재부터 해서, 교재가 좀 날씬해졌어요, 많이. 교재도 날씬해져서 그 교재 가격도 약간 좀 싸졌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의 그 수험생의 그 주머니를 생각해서, 저 또한 뭐 주머니가 많이 가벼웠었거든요, 옛날 수험생일 때. 그래서, 주머니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업료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조금이라도 적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 그 저랑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이거 한 번만 잠깐 볼까요?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표가 담보별, 자, 대인 투 자기 신체 무보험차 상해 타차 특약, 담보별 보상요건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컨닝페퍼로 활용하셔야 돼요. 컨닝페퍼. 그렇다고 시험장에 이거를 뭐 컨닝페퍼로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컨닝페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약관 하나를 다 함축해놨어요. 이게 숲입니다. 숲. 예를 들면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에서 해당되는 어떤 사고일 때 보상이 처리되느냐라는 요 네모 칸만을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 네모 칸을 알면 내가 지금 이 전체 숲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과 같은 또 비교가 되는구나,
또 비슷한 점은 뭐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저랑 같이 강의를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2016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 민폐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합격으로 보답하시고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11월 5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